주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함께 모인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신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거할 처소와 입을 옷과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며 말씀과 교회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멸망에 가는 자들을 구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대저 귀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만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언덕을 넘고 마을을 방문하고 바닷가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부였습니다. 저희는 정치나 종교 같은 것은 알지도 못했었지만 오직 저희가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고기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주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것은 저희 동생한테서입니다. 동생이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분을 꼭 만나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뵀죠. 그분은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날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 단 한마디뿐이었지만 그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망과 대화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죽을 따랐습니다. 예수 오 예수 놀라우신 주의 이름 나의 구주 예수 능력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면 개그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전 그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감화를 받게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구하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네 배를 도로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그분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만났지만 그러나 그분은 내가 아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었어요. 그는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분은 내가 행하였던 모든 일이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나는 이런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주님은 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들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내가 하는 것은 전에는 장님이었으나 지금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 앞선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방이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들 스스로가 마음을 활짝 열고 비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주님 기자 행한 곳 남 있네. 예수님의 모습은 보통 사람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채찍을 드시고 위선적인 종교의 형식들을 깨뜨리셨습니다. 허울 좋은 겉보기보다는 한 사람의 속마음이 변화되어야 되고 진정 새로워져야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종교가나 정치가나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십니다. 겟세마네 주 기도하신 갈보리에 죽으셨네. 겟세마네의 동산 그는 그 마지막 고뇌의 장소에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빛이 어딘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 다시 사하신 남 있네 오 남 있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깊은 무덤 속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얀 세마포와 또 하얀 수의를 입으시고 그러나 사흘 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뒷무덤을 뒤에 두시고 늠름하게 걸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하셨죠. 이 세상을 다스리시리 나 믿네 나 믿네 날 위해 간구하심을 나 믿네 오 나 믿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사양해 평화의 왕 할렐루 할렐루야 나 믿네 주님은 나 믿네 주님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입니까?
2000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에 그들의 삶을 맡겼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 그들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삶의 근원이 되십니다. 오직 이분만이 불화가 있는 곳에 화평을, 허무한 삶에 새 소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세상 풍파 멀리 닥쳐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노래를 주셨고 그 노래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노래는 말구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노래, 모든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몇몇은 그것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란 없다,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없애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한 것을 금지시킬 법을 만들었고, 군대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격분하여 소외쳤습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곤 중얼거렸습니다. 자, 봐라. 제가 제 자신을 구원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맘속에 늘 들리는 음악 영원토록 변치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또한 얼마나 귀한 소식인지 바로 이 속복음의 소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와 기쁨은 견딜 수 없이 외치고 싶은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도 만유의 주재이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행하셨던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일을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인류에게 새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옛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우물에 와서 물을 빌었습니다. 그 삶은 단조로웠고 인생의 삶에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간의 삶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한 가지 자기의
임무가 있다면 조속으로 와서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깁는 것이었고 이 물을 마시고 또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와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여인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금 목마르려고 하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여인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은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의하면서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나도 주셔서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물을 먹고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여기 와서 매일같이 물을 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우물에서 기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영생의 물을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우리의 거처로 갑니다. 그 어려운 트래픽을 지나서 우리들이 일할 장소로 갑니다.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이번 주에도 일하러 가고 또 내주에도 일하러 가고 이번 달, 내 달, 1년 내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여인과 마찬가지로 어딘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죽여줄 수 있는 물이 없을까? 우리는 직장의 물도 먹어봅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가정의 물도 먹어봅니다. 내가 결혼을 하면, 내가 남편을 얻으면, 내 자식을 가지면 어딘가 내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의 직장도 내 가정도 때때로 내 목을 죽여주긴 하지만 내 인생의 참된 목을 죽여주질 못합니다. 우리는 집을 사봅니다. 미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을 하나 얻으면 좋은 집을 하나 사면 좋은 자동차를 사면 좋은 가구를 사면 아 그러면 내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겠지. 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40세에 중턱에 와 있습니다. 대개 30, 40에 든 우리들은 이 땅에 와서 먹을 것도 먹어봤고 결혼생활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했고 자녀를 기르보기도 하고 집을 가져보기도 하고 가구를 사기도 하고 차를 사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삶의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과 참된 인생의 만족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우리들은 언젠가는 한 번씩 후회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의 전부인가? 이것이 전부인가? 이 삶도 무엇인가? 참으로 내 깊은 영혼 속에 영혼의 목을 죽여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무엇이 없을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고 저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성가대원들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은 이 대답은 어디서 얻을 수가 없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어부는 변하야. 세계 역사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큰 기둥으로 변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자기 동네로 뛰어가서 이 사람이 예수가 아닌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의 모든 죄를 구하고 죄악에서부터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을 죽여줄 수 있는 메시아를 만났다. 베드로도 괌을 질렀고 여인도 괌을 질렀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도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내놓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비친 거 있으면 그거에 내 네 배를 가졌습니다. 베드로도 변했고 여인도 변했고 마태도 변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의 삶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만났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십이 줄 수 없는 것, 내 아내나 내 자식도 줄 수 없는 것, 내 직장이나 내 어떤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인간에게 인간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와 같은 생명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죽음과 같은 이 삶,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아난 인생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음과 같습니다. 냄새나고 어둡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깜깜한 어둠 속에 헤매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셔서 참된 삶의 변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여기 있구나. 알렐루야. 주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와 같은 찬송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알렐루야,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절규하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알렐루야의 프로그램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놀라운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사신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목청을 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아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으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저도 이제 이 인생의 목마름을 느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물을 마실 대로 마셔봤지만은 목이 말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샘물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찾아와서 나를 하여금 영원한 생명,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샘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림으로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2부 순서의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놀라운 찬송에 진심으로 여러분도 같이 가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머리 숙여서 잠깐 기도하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가 머리 숙여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여러분들의 자신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셨습니까? 만약에 이 저녁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잠깐 손을 들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손 내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들어 가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저 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호와를 찬송하는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주님을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손들어 피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영원히 자정하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합하여 마음껏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은총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아마 기독교 방송국 부이사장님 정장로님 나오시다. 지금 헌금 조직장. 한국 기독교 방송국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방송을 위한 헌금으로 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워싱턴 지역에 있는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사 오늘 특별한 날을 설정하셔서 알렐루야 찬양으로 그리스도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셨으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참 희망과 평화를 저들이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새로운 형제자매를 저들 갖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기독교 방송을 저들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과 오늘 내가 죽어도 저 천국의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기쁨을 나만이 가질 수 없어 사랑하는 우리 이 지역의 오마녀 교포 볼티모어와 아래는 리치몬드까지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저희들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저희들이 가진 여러 가지 참 이 방송을 해서 적게나마 또 크게 참 헌금을 해서 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이 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바치는 손길 위에 주님이 주시는 커다란 평강과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사랑하는 우리 오만의 교포들이 이 방송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저희들과 같이 새로운 소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 교포 사회가 되도록 그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주시며 그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의 평강에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나이 60세,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생인이 60이죠. 허나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독교 가정에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버님은 신실한 주의종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또는 주의를 꼭 지키도록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저는 막내이길에 21살 전에 저희 부모님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 또한 주님께 봉사하는 생활로 지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저의 길을 늘 평탄케만 인도하여 주시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6.25 10년간이라는 군대 생활을 통해 많은 어려움과 역경 또한 여러 번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또한 나에게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이 많아서 자기의 고향 하란을 떠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 나이 46세
번성하는 사업 확고한 지 마음과 물질을 다해 세운 교회, 새로 지은 저택, 자가용차 이 모든 것을 고구에 두고 친지 하나 없는 낯선 미국 볼티모로 온 가족이 이민하여 온 일입니다. 평생 심한 일을 해보지 않던 나와 내 아내는 이곳에 오자마자 아침부터 밤까지 심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내 자업을 얻기 위해서 또한 밤이 맞도록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몇 번이나 눈물로써 주님께 호소했습니다. 이 길을 명쾌해 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는 주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격려해 주어서 나의 믿음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8년 후에 주님께서 나의 목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네 이곳에 온 이민 생활 10년 후에 고향을 고구에 방문해 가보니 나의 많은 동창들은 좋은 지위와 안정된 생활을 하며 나보고 하는 말이 너는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곳까지 나를 인도하였기 때문에 나의 여러 자녀들은 이곳에 와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그네들이 생활로 하는 신앙을 가지고 주께 봉사하며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기에 나의 지위, 나의 부 다 잃어도 나는 부럽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저와 제 아내에게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또한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평신도로서 주님의 복음을 이곳 볼티모에서 또한 멀리 고국에 가서 또한 유럽에 가서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 생명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영적 생명을 얻어가지고 그의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의 삶에 참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20대에도 30대에도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향해 불어오던 찬송이지만 앞으로 70이 되어도 또한 80이 되어도 남은 여생 영원히 나 주만을 위해 살리라는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저는 딸과 아들, 아내를 거느린 행복한 아버지고 남편이었습니다. 좋은 집, 멋있는 자동차, 번창하는 사업, 그리고 재미있는 가정,
저희 생활은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같은 행복은 계속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경제 불황의 바람이 불어오자 저희 사업체는 무너지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 버리고 저는 갑자기 가난해지고 또 외로워졌습니다. 빈궁한 생활 상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불편하여 불안한 생활이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문제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이 계속되자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밤중이면 종종 컴컴한 방에 후두커니 앉아 마흔이 넘은 나로서는 인생의 목적을 오직 나의 조그마한 사업에다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밀어닥친 것은 절망과 비애뿐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헛된 것을 찾았고 방향과 목적이 변하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슬픔과 좌절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제가 허무와 좌절과 고통 가운데서 만난 그분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저는 인생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분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고 이분 때문에 저는 돈과 사업과 명예와 기술과 건강은 다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가 참된 나의 본향이고 나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나의 삶은 변화되어 갔습니다. 평화가 내 마음에 찾아와 주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현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계약권은 날로 날로 늘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업에만 집착하는 나의 삶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나의 시간, 나의 재산, 나의 사업, 나의 가정, 나의 모든 생애가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혼자 불안과 허구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인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갈보리 그 십자가를 세월이 가고 온 땅이 변한다 해도 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여러분, 이 아름다우신 나의 주님을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양.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부르셨네. 십자가 나에게 깊은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 저는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아내이며 한 아이의 어머니이고 또한 가정주부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악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제 생은 지금까지 대단히 만족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생활은 제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좌절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만족과 좌절, 또 때때로의 기쁨과 슬픔, 이 모든 것을 함께 묶는 특별한 중심이 없었다면 제가 담당하는 이런 역할들은 아마도 혼돈되고 의미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중심은 진실로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내가 주께 내 삶을 맡기기로 한 그날부터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으로 저를 감싸주셨어요. 나는 나의 희망, 나의 가족, 나의 꿈, 또 나의 능력, 그뿐 아니라 나의 결점, 또 제가 잘못한 모든 실수까지도 전부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늘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나의 성공을 위하여 공부하고 준비할 때 나는 나 자신과 나의 능력만을 굳게 믿었고 또 내가 하려는 것 뜻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것을 믿어왔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내 인생의 가치와 이 성공의 의미들을 영원한 시간 앞에 놓고 측정해 보았을 때 나는 이것들 외에 무언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분명히 밝히기를 내가 필요한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알게 했죠. 이것은 하나의 큰 발견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님은 내 삶 속에 살아계신 구주가 되셨죠.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린 이후로 제 인생의 모든 분야가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를 통해서 저는 더 나은 여성이 될 수 있었고 더 사랑스러운 아내, 더 좋은 어머니, 또 더욱 신실한 가정주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더 나은 성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나의 주님 때문에.
변화시키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저의 삶도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역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아직 새로워진 삶을 살고 계시지 못하시다면 바로 밤 지금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전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보세요. 아름다우신 예수님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세상에 전파하세 왕 대신 주 예수님 모든 축복을 주신 내 일생 다 바쳐서 주 예수 위해서 관왕의 왕 되신 주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 각자 길을 갈다 하더라도 이 시간에 이 큰 은혜를 마음속에 감격하고 이후로 좀 더 성실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 뿌듯하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제들 워싱턴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볼티모에서 오신 또 형제자매들의 그 놀라운 알렐루야 합창을 제들이 잘 감상했습니다. 제들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로 감격이 더욱 더해서 저희들의 생애가 풍성해지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언제나 전해질 수 있어서 워싱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 사람들까지 저희들이 복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 세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는 우리 한국 민족이 될 수 있기를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국이 비록 미약하지만 저희들이 복음의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애써온 지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사님들 또 많은 후원 회원들이 물질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에게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방송국이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전파를 통한 복음의 일익을 담당하시는 의미에서 생각나실 때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후원금을 저희 방송국에 보내주시면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껴서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못 오신 친구분이나 친지나 가족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오늘 녹음을 수록한 것을 편집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급을 해드립니다. 보통 영어로 된 알렐루야 카셋은 8불 95에 판매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몇 개라든지 생산 그 원가에 해당하는 2불에 여러분에게 그것도 우리가 송료를 부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는데 멀리 계신 그 친구분들에게 선물도 하실 겸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구입을 하시고 신청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을 해놓으시면 조만간 여러분 댁으로 메일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볼티모어에서 이웃 동네 그렇지만 먼 곳에서 모든 것을 제쳐놓으시고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감격스럽고 환희에 찬 찬송을 들려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뜻깊은 밤을 선물해 주신
볼티모어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 또 안식일을 당해서 좀 더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보람된 하루하루를 지내시길 바라면서 이제 작별을 구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